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최고 영예상이죠. 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영예 대상 미래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이신 서유석 대표이사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대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요, 1회 때도 대상의 영예를 안았었는데 20회인 올해에도 대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이사님께서 수상 소감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대표이사 서유석입니다. 오늘 KG제로인의 펀드 어워즈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김병철 대표님 이하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전문 펀드 평가회사에서 평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상을 받으면서 크게 저 나름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의무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라는 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머니 대무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저금리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투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그런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그 운용업계한테 특히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 의무라고 하면 이런 좋은 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 자산운용업계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이고 꾸준한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 고객들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많이 느낍니다. 뭐 좀 그 비근한 예로 요새 이제 의식주라는 인간 생활의 3요소 대신에 식주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이라는 거는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주는 이제 그 주택, 세 번째 금은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이들 그 손자들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좌를 틀어 증권사 객장에 많이 오시고요.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직장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금융하고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그런 국민들하고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